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펜오션, 호성TNC, 마인드랩, SPG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펜오션인데요. BDI 지수는 중국향 원자재 수요 부진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 좀 부진한 탓에 벌크선 핵심 광물인 철광석 수요가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요. 벌크선 물동량 증가는 아직 뭐 변화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주가는 바닥에서 꽤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향 원자재 수요 개선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철강 수요가 개선되는 시점은 중국 양해, 그러니까 3월 이후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 재고가 좀 낮기 때문에 BDI 지수의 추세적 반등은 중국 춘절 이후로 실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기준으로 PBR 0.6배 수준이고 과거 역사상 바닥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수혜주나 통화료 인상과 보험 수환 회피로 인한 러시아 원유를 운반하는 운송 비용이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탱커선사 입장에서는 운임을 또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LNG선 운용선대 확장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동사는 이제 200일선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항상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간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펜오션과 같이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데 글로벌 스판덱스 1위 업체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이쪽 시황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월 초 대비해서 주가는 이미 또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 메이저 스판덱스 업체들도 사실 주가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21년 역대급 호황 이후에 계속 다운 사이클이 지속됐었는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기대감의 주가는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표로는 바닥을 좀 통과하는 국면인 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3분기 실적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업황이 최악의 구간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시그널은 8월에 최대 50일까지 증가했던 재고가 최근에 35일까지 감소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판덱스 가격 하락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726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춘절 이전에 반등 가능성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는 3월 전인대 이후에 본격적인 수요 회복과 증설 완화로 지표 점차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와 실적의 방향은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